완뽕 오랜만에 했는데? 응. 이제 완뽕 할만해. 이야, 이게 우체국이야? 삐까 번쩍하게 짓네. 자, 오늘은 인천 간석동이고요. 구독자분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두 번 정도 방문을 했다가 문이 닫혀 있어서 못 갔던 곳이 있거든요. 하가교동짬뽕이라고. 삼고초려죠. 저희가 조금 자연스러운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따로 영업시간을 물어보지 않고, 아, 영업시간 인터넷으로 보긴 하는데 전화는 안 해보고 다니거든요. 그랬다가 두 번이나 당하고 나서 이번엔 안 되겠다 싶어서 확실하게 시간을 보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겠지. 오늘은 하겠지. 여기 중화요리가 또 있네. 라이. 라이. 하지만 우린 저기가 아니지. 맞지. 저 언덕 넘어가면 있었을 거야. 이야, 야, 이불과 베개. 악마와 베개야? 무서운데? 자, 다 왔습니다. 인천 하가교동짬뽕. 영업시간 7시 반까지. 들어가 봅시다. 드디어 왔어. 네, 짜장면, 짬뽕, 탕수육, 소짜리 주세요. 공깃밥도 셀프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탕수육입니다. 배려심이 느껴지는데? 좀 이렇게 균일하게. 그리고 젓가락으로 잡았을 때부터 되게 바삭함이 어마어마한데? 일단 이런 거는 소스 안 찍고 아니면 먹어봐야지. 맛있다. 맛있어? 소스 안 찍어도 맛있어. 오. 소스를 찍어서 소스 어때? 2년다고 그대로 쳐주면서 사실 소스에 되게 뭐 크게 뭐 들은 건 없다. 그냥 당근이랑 양파 끝. 자, 짜장면. 짜장면. 오, 아이고. 야. 깨가 뿌려져 있네. 깨 뿌려져 있고. 고기 잘 다져 있고 양파랑. 아, 간짜장보다 확실히 비비기가 편하다. 좋다, 좋다. 간짜장만 먹다가. 아, 근데 색깔이 되게 뭔가 그 느낌? 옛날 짜장 같은? 옛날 짜장 색이 나네. 옛날 짜장 색깔이야. 짠, 면이고요. 맛있겠다. 잠깐만, 일단 고기부터 먹어볼래. 고기가 질기는 너무 싫더라. 고기 맛있네. 고소다. 자, 가게 이름이 이미 교동 짬뽕이죠. 예전에 강릉 교동 가서 먹었던 짬뽕이 생각나네. 와, 매콤한 향이랑 불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네요. 파 위에 이렇게 보면은 후추가 많이 뿌려져 있고요. 이것저것 많이 들었어. 오징어, 고기, 요. 배추, 버섯, 그리고 면을 보면은 면도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먹어봐야 될 텐데. 이거 섞어서 먹어봐야지 파향이 국물에 들어가게. 고기 육수로 낸 것 같고 면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전혀 상관이 없어요. 곱빼기랑 밥이 무료기 때문에. 깨가 뿌려져 있구나. 짬뽕에도 그렇고 짜장에도 그렇고.
이야, 국물 먼저 먹어봐야겠죠? 자. 어때? 어우, 진한 향. 진해? 아, 좋다. 좋아? 오호. 오우, 사실은 밥을 한번 말아 먹었는데 영상이 날아간 것 같아서 한번 더 말았어요. 아, 탕수육 진짜 맛있다. 아, 나 만두 먹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나온 군만두. 어우, 만두가 사장님이 마약 만두라고 그러셨는데 이거 생김새부터가 범상치 않아요. 엄청 실해. 어, 오, 먹어봐야겠다. 맛있어? 아, 왜? 고기 완전 가득 찼어. 우와. 어우, 크기가. 오호. 오, 배불러. 오, 잘 먹었다. 너무 잘 먹었는데? 어, 맛있게 잘 먹었어. 너무 잘 먹었어? 어. 세상에나. 아유, 추천을 괜히 해주시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너무 추천 잘 해주셨다. 너무 맛있게 먹고 왔어. 어, 짬뽕이 진한 국물이면은 먹다가 국물을 남기는 경우도 꽤 있잖아. 그치, 다 못 먹지. 근데 지금 이거는 국물에다 밥도 두 번 말아서 다 먹었고. 아, 일단 나 같은 돼식가한테는 이런 데 너무 좋지. 밥도 무료고. 그렇지. 꽃배기도 무료고. 고기로 육수를 냈는데 거기에 해산물도 충분히 들어있고 버섯도 들어가 있고 가진 채소가 다 들어가 있고 깨까지 얹으셨어요.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너무 맛있어. 아까 얘기했다시피 국물까지 다 먹어버렸고 완뽕을 되게 오랜만에 했어. 나 여태까지 다녔던 내가 짬뽕 먹었던 데 중에서는 여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아, 그래? 되게 마음에 들어. 고기 육수를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고기 육수를 사용하시는 것 치고는 맑은 국물도 느껴지는 것 같고. 불맛과 불향이 어쩜 그렇게 잘 배웠는지. 아하, 너무 그러니까. 맛있어. 여긴 진짜 짬뽕은 꼭 드시러 왔으면 좋겠다. 가격도 8,000원이면은 뭐 그냥 저냥 괜찮네. 그치. 안에 들어간 거 되게 많던데. 짜장면이 5,000원밖에 안 했지, 그리고. 어, 짜장면이 엄청 쌌어. 짜장면, 솔직히 말하면 짜장은 그냥 뭐 특별하다 뿐 없는데, 면식감이 모든 걸 다 살려주는데? 맞아. 나 진짜 사실 짬뽕에 비해서 짜장면이 너무 죽거든? 너무 죽어. 진짜 별로인데, 아, 별로? 별로라기보다는 그냥 특징이 없는 짜장면인데, 근데 식감은 왜 이렇게 좋아? 면식감이 너무 좋아. 여기서 지금 저기 써있기도 했는데 숙성면을 쓰신다고 하셨잖아. 그래서 그런지 면식감이 너무 좋은데 특이하게 아까 내가 헬리콥터요? 뭐 날아가는 소리 때문에 저 지나가고 아까 먹는 장면이 영상이 날아간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똑같은 면을 쓸 텐데 특이하게 짬뽕에서의 면식감보다 짜장에서의 면식감이 훨씬 뛰어나더라고. 너무 부드럽게 술술 넘어가고 텐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 텐션이 없지도 않아. 딱 좋아. 근데 내가 제일 내가 여태까지 먹어봤던 면 중에서 아마 최고일 수도 있어. 어, 그렇구나. 너무 좋던데? 근데 여기서 꼭 한 가지 말해야 되는 게 나 여기 짬뽕보다 탕수육이 더 좋았는데? 아, 진짜? 그 정도야? 아, 짬뽕도 충분히 맛있었는데 탕수육도 너무 맛있는데? 탕수육 근데 진짜 맛있어. 진짜. 아니, 고기가 일단은 되게 균일하게 그래 되게 이쁘게 이쁘게 튀겨진 것도 너무 좋아. 사실 음식이라는 게 맛도 중요하지만 보이는 맛도 있어야, 보이는 재미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 보이는 재미를 너무 잘 살리셨어. 지금 우리가 소짜를 시켜서 별로 없으니까 좀 그렇게 했는데 많이 시켜도 다 크기는 똑같겠지. 소짜 만 원이야? 저게 만 원짜리면 뭐 충분하지. 아니, 일단 하나하나 크기가 되게 커. 크기도 충분하고. 튀김옷도 딱 적당하고 안에 딱 씹었을 때 고기가 너무 맛있어. 튀김옷에 저것도 해주시고 간도 해주셨고. 그리고 저거는 만두는 직접 하신 걸까? 마약 만두라고 하셨는데. 마약 만두라고 하셨고 되게 뭔가 만두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자부심 있으신 것 같아. 저 정도면 어마어마한데? 그치.
궁금하다. 저 정도 퀄리티면은 빚기 되게 힘드셨을 텐데. 그치. 어디서 받으시는 게 있나? 그러니까. 아무튼. 모르겠다. 바로. 아, 근데. 아 근데 잠깐만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할까? 탕수육 소스는 너무 평범하지 않아? 탕수육 소스는 평범해. 너무 평범해. 근데 그래서 정말 좀 안타까운 게 탕수육 소스가 조금 더 뭔가 더 맛있었으면 좋겠어. 아 그래서 네가 당신이 그 얘기를 한 거구나. 뭐? 내가 탕수육 최고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라고 얘기를 한 게. 그렇지. 사실 그러니까 고기만 놓고 보면은 좋아. 근데 탕수육은 소스도 같이 봐야지. 나 이제 소스를 안 먹고 거의 고기 튀김 정도로 생각을 했으니까. 소스 잘 안 찍어 드시던데요. 그렇지. 너무 맛있게 먹었어. 소스 없이. 근데 나는 그러니까 나도 소스 없이 먹기도 했는데 소스를 찍어 먹어야 어쨌든 뭐 탕수육이니까 먹었는데 소스가 살짝 아쉽더라. 아무튼. 아무튼. 엄청 잘 먹었습니다.